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무언가 하고 꿍꿍이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가면 늘 신선하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 위험한 친구의 곁에서 스펙터클한 삶을 즐길 테고요. 조심스러운 성격이라면 살짝 떨어져서 관망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과거의 저를 생각해보면 딱 모험가 스타일이었을 텐데요.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또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까 전 이제 후자 쪽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조심스럽다거나 뭐 신중하진 않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삶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하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도전한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전 김정입니다. 손님, 이거 방금 구운 쿠키인데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오, 미스 김. 헤어스타일 바뀐 것 같은데. 아이, 진짜 예쁘다. 엄마, 오늘 된장국 정말 죽인다. 역시 우리 엄마야.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그날이 그날 같은 하루가 단번에 특별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말인데 말이죠. 그러나 우린 사람이 던진 위로, 칭찬, 호의 한마디에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해요.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가 별스럽게 변하는 말이 가진 무한한 힘. 여러분의 별별 가득한 인생을 위해서 제가 매일 힘이 되는 말 해드릴게요.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달빛이 부릅니다.